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소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내리막길 경사로에서 어떻게 주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패들 시프트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방법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패들 시프트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경사가 더 심할 때는 패들 시프트와 브레이크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경사로 저속 주행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에 비스듬히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저것을 누르면은 계기판의 왼쪽 윗부분에 비슷한 초록색 모양의 표시가 나옵니다. 저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면 강력하게 브레이크 기능을 해줍니다. 일정한 속도로 내리막길에서 유지를 해줍니다. 저속 주행 기능 시스템은 40km 이하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40km 이하에서 4km 사이에서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을 활용하면 강력하게 내리막길에서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40km 이하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고 탈 때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경사로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봤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저속 모드를 위해서는 패들 시프트와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모드 바로 DB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운힐 브레이크 컨트롤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바퀴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내리막길 경사로에서 운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